뭐냐? 뭘 뭐야? 뭐였어? 아, 드림맨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. 아, 참. 벌어 죽을 드림맨은 무슨. 아, 이 방금 모르니까 그냥 해던 거 그냥 먹이려고 작정했어. 왜 왔어, 오늘? 아, 드림맨이야, 드림맨. 미웠어요. 자기 좋은 것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더라고요. 그냥 가면 안 돼. 빨리 와, 그냥. 아, 끝나는 거 총 안 쳐? 끝까지 개피도로 가야 돼, 뺏도는 없지. 여긴 어디야? 어디 가는데? 뭐 사러. 여기도 내가 원하던 데야? 그럼. 계속 어디 가는데요, 오늘? 이제 사 먹었으니까 또 해 먹어야지. 하루 종일 먹어? 그럼. 아니, 대박 난 거지. 뭐 해주려고? 아, 기다려봐.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.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미역국. 어머. 미역국이 태어난다는 의미잖아요. 미역국 거기다가 쉽지 않아요. 멸치볶음이 약간 고추장 말은 그걸 되게 좋아. 식당에서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꼭 한번 해서 먹고 싶었고 내가 먹고. 해주고 싶었어요. 어묵. 어묵볶음은 이제 애엄마가 이렇게 일본에서 내가 자주 해줬거든요. 한 번.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또 해보줄게. 어묵볶음 한번 하고 그거 하고 쥐각. 그거 쥐각하고 그다음 김무치. 정식을 잘해. 한정식. 그 백선생 하는 거 봤어 내가.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금방 되더라고 그게. 그래서 초콜릿 한번 해봐야겠구나. 볶음용 며칠을 하려면 요즘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따고? 너무 크지? 너무 커? 그것도 고추장 넣고 볶음 괜찮지? 고추장 볶음 하려는 거야. 그게 나. 이게 낫지, 이게 맞지, 이게 낫지. 그래, 고추장 볶음은 약간 큰 게 나. 멸치 대가리 따고? 그럼. 멸치 볶음을 놔보고 하라고? 아, 참. 가만히 있으라니까, 그러게. 오, 자신만만. 근데 저기 민선씨가 계속 웃어. 맞아요, 계속. 기가 막혔어요. 양파. 요거 되죠? 한 번 넣을 거면 돼. 자른 다시마 이거 있네. 자른 이게 피가 다. 치각도 하고. 그다음 미역, 청정미역. 이 미역이 엄청 불더라니까. 아, 김을. 이거 말고. 김. 이거 말고. 마른 김을 사자, 마른 김. 마른 김 어딨지? 김무침? 응, 김무침 하려면. 맛있겠다. 겨울 반찬이다. 저는 원래 이제 3년 동안 일본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강 보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 알고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고구마 필요한 거.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하죠. 자, 이제 우선 왔으니까.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갑자기. 근데 저때까지만 해도 못 믿었어. 뭐 도와줄게. 아, 됐어. 해줄게. 그래도 그래야 좀 빨리 끝나야 돼. 아니, 뭘 해도 씻어줄게. 그냥. 오늘은 그냥 있어, 가만히 있어. 뭐 좀 씻어줘? 니가 꿀려야지. 야,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그건 하고 쌀 좀. 그래도 할 수 있어? 소범 씨 같지는 않네. 아, 나 어디도 안 하니까. 뭔가 익숙해 보이시네. 아니, 또 혼자가지고요. 3년을 왜 뛰잖아요. 아니, 뭐. 자신감이 있으세요. 안 씻어줘도 돼? 아, 됐다니까, 그냥. 그게 왜냐면 아, 우린 그런 소리 듣고 싶잖아. 뭐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뭐 해줬잖아, 자기가 뭐 해줬다고. 이런 소리 들으면 아, 이건 뭐 해주고 욕먹는 거 아니야, 이건. 생색도 안 나고. 그럴 바에 아예 그냥 나오지도 마라. 내가 다 할 테니까. 동생 없이 뜨거운 물로 씻으셨는데. 봐봐, 비교된다, 정말. 저렇게 저어서. 팔을 거드시네. 또 다른 점은 물 잡아야 되니까 저렇게 아~ 손등으로
어머, 우리 대충 붙던데. 어머, 저렇게 딱. 이거 안 돌리셔서 네. 잠금을 해놓으셔서. 아, 억지로 그 힘으로 하면 어떡해. 밥솥 부실 뻔했어요. 난 이게 요즘에 봤더니 밥솥이 저렇게 바뀌는지 몰랐어. 코드를 안 꽂아서 안 됐네. 아, 저거 저거. 옛날 건 저런 게 없었어. 꽂아야겠다. 아유, 바보 아니야? 메뉴. 백미, 과열, 모두 하면서. 치사 넣어, 치사. 하면서 알았어, 압력 치사. 백미. 백미. 맛있는 치사를 치사. 오케이, 됐어. 자, 이제부터 가보자 한번, 가보자 한번.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모두 여기다 끓여야겠구나. 여기다 끓이고. 그다음에 식용유 기름 뭐 이 냉장고지? 미안해. 뭐가 어딘지 모르니까 뭐가 어딘지 모르니까. 아니 식용유 없어. 다들 찾는데 오래 걸리죠.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. 이런? 어머 어머. 고추장 거기 없어? 안 보여. 아, 가만 있어 봐봐. 여기. 고추장. 아우, 이게 다 뭐야. 이걸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. 뭘.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거를 잡아당기는 게 이렇게 부서졌잖아. 이거 여기다 순간접 치즈를 이거 붙이면 다 붙는 거야. 이거 순간접 치즈 이게 분량이라 써, 봐봐.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빼면 돼. 이걸 왜 힘으로 빼면 이게 다. 이걸 어떻게 해, 그럼 이거를.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, 이거를. 이렇게 해가지고. 여기 저쪽에 붙이게 돼 있네, 여기 다. 아, 이거 붙이면 고쳐놔. 어? 알았어. 붙이면 돼. 붙이면 고쳐놔. 순간접 치즈 사갖고 붙이면 돼. 내가 그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. 그 애엄마만 들어가고 내 주방이 아니니까. 내가 주방은 옛날에 일본에서 살 때 그 주방. 그 주방 같으면 내가 손발이 익으니까 어디에 뭐 있는 거 다 아니까. 이건 뭐 어디든지 언제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. 미역 불리게? 순서를 딱 알고 계셔. 아니 여기다 하면 되잖아. 여기다 하면 되잖아. 아까. 그러니까. 그때 요즘 미역은 또 금방 불어요. 네. 이게 몇 인분이야 미역 이게? 조금만 해. 그래도 몇 인분도 다 생각하시고. 와 이게 20인분이야? 뭐 됐어. 뭐 좀 도와줄게. 아 됐어. 이거 어느 세월이 가고서 내가 이거 해줄게. 이건 해줄게. 어떻게 마음에 이걸 어떻게 따냐면 여기 가지고 멸치 가지고 똥하고 같이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. 그거만 해주면 돼? 어, 그래. 불 먼저 끓이자. 어휴 이렇게 많이 이거 타니까. 어, 묘구가 너무 많이 타, 이거. 이거 하고. 야, 이게 뭐. 아, 이제 참기름을 써야 되는데. 치, 바보 아니야. 야, 고기 좋아 보인다. 아, 이거 좀 짜, 건데. 묘 짜야 돼, 그래, 이거. 물 좀 버리고. 아니 여기 구멍으로 버리면 되잖아. 그렇네. 아 그렇구나. 아 잘랐네. 자취생의 흔적이 나온다. 가위로 턱턱 잘라서. 그러니까.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? 이런 기본지 미역국이야.
미역은 좀 오래 끓을수록 물을 그럼 한참 끓여야 돼. 한참 끓일수록 저불로 한참 끓여야 맛이 더 나는 거야. 계속 끓이고 딴 거 조금 나죠. 무역국은 많이 푹 끓여야지. 어머, 카드 이쁘신다. 어슷하게. 이렇게. 이거 뚜껑. 어머. 미역국에 파를 넣어? 아, 좀 넣어줘야 돼. 미역국에 파 안 넣는 거야. 넣어도 돼. 어? 넣어도 돼. 소신대로. 미역국에 파를 넣어? 넣어도 돼. 넣어도 돼.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. 근데 제법 안 넣어도 돼. 미역국은 자리매김이 있어요. 살짝 넣어도 돼, 살짝. 많이 넣는 것도 아닌데. 뭐. 나 파 들어간 미역국 처음 먹어보는데. 왜? 나는 미역국에 파를 안 넣어. 우리 그래? 집에서 미역국 먹을 때 기억 안 나? 파 들어갔던 적 한 번도 없어. 그래? 어. 그래? 잘못 넣었나? 자신감 뚝 떨어지셨네. 나 몰라. 그래? 그래도 넣어도 돼 안 하시고 그래? 하시네. 괜찮아, 맛? 어? 맛 괜찮아? 이상한 맛 됐어. 아, 진짜 파 때문에? 맛이 이상해. 어머, 이쁘게 자르는 거 봐. 어머. 진짜 잘하신다. 어머, 야, 완전히 세상에. 이거를 막 어묵도 데쳐야 되니까.